전문가들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시초가 부분이 별로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기관 외국인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온 종목이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받쳐줄 것 같고 최근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진성 TC라는 종목을 좀 보고 싶습니다.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됐고요. 전체적으로 2월 대 매출 인식이라든지 환율 상승, 부가적인 효과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인 판가 인상 능력이 실적 호전의 주 원인이었던 점에서는 최근에 작년 2분기부터 원재료와 운송비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판매 가격을 상승한 효과가 작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부터 완전 정상화된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판가 인상 능력이 실전 호조의 주 원인으로 하반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밥향과 그리고 디어향 관련된 부분에서 굴삭기 관련된 부분에 신규 물량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대 고객사인 캐터필러향 물량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글로벌 건설기계 부품 시장 장악 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발 전쟁으로 인한 뭐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상당 기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가운데 상품 가격의 상승이 이를 개발하기 위한 건설 기계 수요 확대로 이어집니다. 뭐 곡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자재들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또 리튬 가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발하기 위한 건설 기계 수요 확대는 여전히 긍정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산용 초대형 굴삭기 뭐 이런 부분의 부품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글로벌 경쟁력이 확고한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업 환경이 되면서 마켓 쉐어가 올라가는 모습이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원가 인상을 판가에 전가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진 정상화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하반기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분위기인데다가 태국의 신규 공장이 올 8월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부품을 생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원가와 물류비 절감이 결국은 가격 경쟁력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진성 TC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까요? 네, 국내 관련된 부분은 오늘 역시 잭슨홀 쇼크를 반영하면서 약세 압력을 받겠습니다. 1.6조에서 마이너스 2% 정도 수준의 출발을 예상할 수 있을 상황인데요. 하박경 직성은 결국은 외국인의 수급에 기인합니다. 최근에 1350원에 육박하는 원달러 환율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나오는 날에도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주까지 약 5조 원 정도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은 오늘 이후 주초 하락 시에 어떻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질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일단 하방이 외국인 수급에서 받쳐준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리바운드에 관련된 기술적인 반등 구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모멘텀이 부재하고 뭐 약세장이 계속되고 있겠지만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역시 방산이나 우리가 기존에 강했던 섹터들 방산,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뭐 리튬 등을 포함한 원자재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이슈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지수보다는 이러한 업종 중심으로서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